자, 이 채빈 55 단원에요. 오케이, 쓰기 시험 아주 잘 쳤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에 건 안녕하세요. 쉽죠? 저번에 거는 어려웠는데요. 자, 그래서 사운드. 사운드. 자, 사운드 보니까 뜻이 여러 가지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해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 뜻이 어울린다라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뜻이 아니고 한 가지 뜻이니까. 일기였을 때 각오하라는 건가요? 사운드. 오케이, 그다음. 블랙퍼스트가 아니고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면 이렇게 썼어야 되겠지. 이런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지. 불이 아니고 불. 브렉퍼스트. 됐습니까? 일자 알죠? 브렉퍼스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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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be made of. be made of. 자, 여기 선생님이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 made의 뜻이 요 앞에 이게 있는 걸로 봐서 무슨 씨일까요? 무슨 씨 앞에 be 동사? 그렇죠, 어떤 씨죠? be happy 하면 여기에 I가 오면 얘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행복한, 어떤 행복한, 어떻다, 행복하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하다시 만들어주죠. 그럼 요게 합쳐져서 be made는 만들어진다고요. of 뒤에 어떤 것이오면 어떤 것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made의 뜻은 만들어진이란 어떤 시겠죠. made가 뭐로부터 왔냐면 make로부터 왔어요. make의 뜻은 만들다죠. 이 속에 근데 did가 들어가면 옛날에 배웠는데 made가 된다 했어요. 그럼 made의 뜻이 몇 가지란 얘기다? 두 가지다. 그래서 하다시의 과거형으로서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진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he made 하면 이 made는 하다시의 두 번째 녀석 뭐가 들어있는 거? did. 그래서 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뜻으로 쓰인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it is made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이 뜻이다. 그러면 it is made의 뜻은 그것이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드는 걸 당한다는 표현인데 만드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걸 당한다는 뜻이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걸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래요. 내가 얘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넘. Everything. Everything. 자, everything에서 조심해야 될거 뭐냐? everything의 뜻이 모든 것이니까 학생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야. 얘는 뜻은 모든 것이지만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할 때 everything is made일까? everything are made일까? is made. 그렇죠. 얘 안만 길어봤자 뜻은 모든 것이지만 is이니까 is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i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downstairs. downstairs 하고 s 꼭 붙여서 downstairs. downstairs. downstairs가 요런 뜻일 때 또는 아래층에서 이런 뜻도 있어요. 아래층에서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되는 건가요? 어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뜻으로 쓰이면 네. 오케이. downstairs. 계속해서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oo cold. Too cold. 오케이, 뭐 쓰기 연습했나요? 근데 뭐 because를 아직도 못 쓰고 picture를 아직도 못 쓰고 뭐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틀린 게 너무 많다. 연습하다도 못 쓰고 못 쓰는 게 뭐, 너무 많네. 공부 좀 다시 하세요. 이건 너무 많이 틀렸다. 오케이, 연습하고 답 안 보고 고치기 할 준비해 주세요. 자, too cold는 이런 말, too cold가 들어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1번 표정일까요? 아니면 2번 표정일까요? 2번이요. 2번이겠죠. Too cold. 눈이 돌아갔어요. 네. Too cold. 어쨌든 too cold는 얘가 너무 차가운이니까 무슨 시덩어리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이런 거 붙였어. 그러면 뭐가 될까요? Be too cold. Is too cold. Are too cold. 뭐 이러면 뭐가 될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너무 차갑다. 가 되겠죠. 하다시로 바뀌겠죠. 네. 잠깐만 기다려줘. Tomorrow. Tomorrow. 다 했어? 하고 있어.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Tomorrow. 틀렸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네.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Tomorrow. 오케이, 계속해서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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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When이죠. 계속해서 Will. Will. Will 하고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 이제 눈치챌 때도 됐냐? Will 하고 Be going to 하고 비슷하다라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둘 다 공통점은 뒤에 무슨 시 와요? 뒤에 무슨 시 와요? 하다시. 하다시가 오겠죠. 양념 씨 뒤에 하다시. Be going to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하고 뭐뭐 할 계획이다. 근데 뭐뭐 할 계획이다가 되려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라고 공부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 자, 근우야, 그나저나 너 지금 그 알파벳을 모르는 것 같아. 저요? 어. 오케이, 3 할 때 네가 3을 쓰는데 PHREE 3이 3을 써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써놨거든? 그럼 PH는 무슨 소리나? 2가 보면 이거만 다 합치면 3이 free야? free? 3이 free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틀린 게 좀 많아. 응? 그 다음 계속해서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자, 여기에 it이 생략됐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시란 말이야? 하다시란 말이고 여기에 he, she, it이 누가 그것이 뭐한다? 이거 사운드의 여러가지 뜻 중에 뭘까? 들리다 라는 뜻이지. 그것이 들린다. 어떨 것 같이? 재미있을 것 같이. 여기에 그것은 상대방이 한 말을 안 만들어봤자 네가 한 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뭐 야,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했어. 그럼 오,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it sounds like fun. 네가 한 말, 네가 자전거 타러 가자고 말했던 그것이 재밌을 게 들린다. 그래서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does. does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sound가 아니고 sounds라고 꼭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like는 여기서 두 가지 뜻. 이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왜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될 수가 없었냐? 좋아하다 라는 뜻이면 무슨 씨야? 하다씨. 근데 여기 하다씨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하다씨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씨의 뜻 좋아하다 말고 뭐뭐처럼 이란 뜻이야. 네. 재미있을 것처럼 뭐한다? 들린다. 네가 말한 거 그것은 Then. 예, 근우야, 그나저나 조금 고쳐 보여야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공부 좀 조금 하고 고쳐봐. 뭐예요? 자, 얘는 뭐고? Then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예, 고쳐야지. 맨날 이렇게 다 틀릴 거야? Then. 이거 두고 하면 안 되는데. 어, 고칠 거야? 오케이. 어, 여기서 답 보지 말고 고치는 거 알죠? 그 다음. 저 아이 있는 wheel이랑 이거랑 거기 말고 이쪽에 선생님 보이는 데서 wheel 아닌가요? wheel 있습니까? wheel 뒤에는 무슨 씨? 하다씨 하다씨죠. wheel이 양념씨니까. 선생님 근데 이거 폰으로 연습할 때는 막 목소리가 중간에 떠던데요. 맞나? 그 다음 wheel 응. be going to be going to 있습니까? Be going to school이면 학교로 가는 중이다. Be going to go 하면 갈 예정이다. Be going to eat 하면 먹을 예정이다. Yeah. Be going to home 하면 집으로 가는 중이다. Yeah. 야, 서현아 뭐하니?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야지. 아, 전화하는 거야? 어. 그렇죠.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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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중에서 Warm. Warm. Warm 무슨 시죠? 어떤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과정은 뭐? 읽기 연습. 읽기 연습이죠. 단어 또 까먹지 마. 아주 잘 까먹을게요. 끝난다. 오늘 단어 시험은 100점이네. 퍼펙트. 수고합니다. 선생님, 저 근데 그 스케이트 시...